안녕하세요. 요즘 레오나르도 오피치나 이탈리아나의 팬의 인기가 해외에서 굉장히 핫한데요. 핫한 만큼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조금씩 디자인 등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번 2021년 모멘토 제로 신상 팬을 함께 보시면서 어떤 점이 변경되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모멘토 제로 2021년 신상 모델인 알가. 이거는 푸르그나입니다. 알가는 이태리어로 해초, seaweed, 그리고 푸르그나는 자두, plum이라는 뜻이래요. 명칭대로 알가는 좀 해초 색깔이죠. 다크 그린 색깔입니다. 이렇게 푸르그나는 자두. 저는 이게 다크 와인 색깔로 보이거든요. 근데 자두가 다크 와인색이던가요? 레드 계열이 맞긴 하지만 조금 더 많이 다크한 다크 와인색으로 저는 보입니다. 어쨌든 영상에서 보여지는 색이 실제 색과 거의 유사하니까 자두 색과 비슷한지는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모델들이 가장 최신 모델이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신 모델이라 이 모델을 기준으로 기존 모멘토 제로에서 무엇이 리뉴얼됐는지 리뉴얼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보시면 자 이게 이제 푸르그나고요. 요 펜과 비교를 함께 해볼 텐데요. 클립이 기존 MG보다 가늘어졌습니다. 이게 최신, 이게 기존입니다. 이 펜은 참고로 예전에 문방사무라는 커뮤니티에서 공동 구매로 판매했던 레오나르도 모멘트 제로 초기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클립 보이시나요? 이 굵기가 확실히 가늘어졌죠. 그래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도 있고 예뻐졌어요. 중결린도 이제 기존 모멘토 제로는 이렇게 여기 하나, 둘, 두 줄짜리도 있고 간혹 세 줄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멘토 제로 그란데 모델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였는데요. 이번에 모멘토 제로는 모두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 개, 세개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펜 내부도 보시면은 예전 펜이고요. 신상 보시면은 내부가 예전 거는 레진이죠. 최신 것은 금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변화된 부분이 닙 부분이에요. 닙이 원래는 잘 아시겠지만 레오나르도에서 독일의 복사에 복립을 사용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게 복립인데요. 처음에는 복립의 QC가 괜찮았어요. 안 보이죠? 괜찮았는데 점점 해외에서 레오가 핫해지면서 주문 물량이 많아졌겠죠? 그래서 관리가 잘안 됐나 봐요. QC가 좀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국내 독점 수입사인 저희가 초기에 좀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희가 국내에 들여오는 닙들은 특별 요청해서 한동안 조금 더닙 컨디션이 좋다고 하는 독일 요보사의 닙으로 바꿔서 들여왔었습니다. 요 닙이죠? 요 디자인이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넝쿨 무늬가 있는 요보사의 닙으로 바꿔서 들여왔었는데 이게 뭐다 좋았지만 문제가 이 디자인을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불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왜냐면 요보의 닙을 사용하는, 받아서 사용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뭐닙 디자인을 변경하는 곳도 있지만, 보통 넝쿨 닙을 많이 사용해서, 닙이 똑같으면, 다른 브랜드의 닙이 똑같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디자인을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번에 다행히도 레오에서 전량 닙을 복립에서 요보닙으로 바꿨습니다. 아마도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QC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닙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존 요닙에서 요닙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마음에 드는 디자인입니다. 깔끔하고 넝쿨도 없고요. 근데 단순하게 닙 디자인만 바뀐 게 아니고요. 몇 가지가 더 바뀌었습니다. 레오나르도의 닙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부분이 바로 이 도금이 되어 있는
립에 도금이 까지는 부분이었어요. 이런 로듐 립이 아니라 도금이 되어 있는 립에서 도금 부분이 너무 빨리 벗겨져서 골드나 옐로 골드 트림이 더 예뻐도 사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레오나르도에서도 이 문제를 이번에 개선하고자 요립 위에 도금된 립 위에 PVD 코팅을 해서 예전처럼 쉽게 도금이 벗겨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또 레오에서 립의 흐름도 요보사에 특별히 요청해서 피드 내부의 구멍을 넓게 해서 다른 일반 요보잎보다 흐름을 좋고 풍부하게 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리뉴얼된 립을 사용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흐름이 훨씬 좋아졌다 이런 말씀이 많았고 만족도도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오피셜하게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에 들어온 물량을 봤더니 펜의 코팅도 조금 더 달라진 것 같아요. 강화가 됐다는 건지 아니면 뭐 방법이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같은 펜인데도 느낌이 더 고급스러워졌어요. 반질반질해지고 단순히 반질반질만 해진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졌는데요. 원래 그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그 작은 1%, 2%그 작은 디테일한 차이가 느낌을 만들잖아요. 그런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공식적으로, 뭐 공식적인 건 아니니까 나중에 레오나르도 측에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레오나르도 모멘토 제로를 중심으로 어떤 부분이 리뉴얼 됐는지를 살펴봤는데요. 립의 코팅이나 흐름이나 디자인, 뭐 클립의 변화, 이런 것들은 레오나르도의 모멘토 제로뿐만이 아니라 그란데 모델이나 프로레, 이런 모델들도 모두 같이 적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에서 모멘토 제로가 아닌 모멘토 매지코라고 여기에 이 정도 1cm 정도의 잉크창이 생긴 모델이 새로 출시되었어요. 이 모델은 피스톤 필러인데요. 이 모델도 저희가 입고가 되는 대로 실물 펜과 함께 특징 등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펜사랑의 인스타그램이나 펜사랑 홈페이지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펜 사랑하세요.